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프랑스 파리의 룩센 페트로 대사관으로 모실까 합니다. 함께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소개합니다. 러러 앤 레드블루, 옐로우 쭈쭈, 그리고 안드로 그라마업 소녀입니다. 옥수수 감자 토마토 호박 복숭아떼기 무엇이든 모두 다 드리겠어요. 나의 사랑한다면 드리겠어요. 드리죠 드리죠 드리죠. 지지나고가 않아. 그대를 본 순간 사랑을 느꼈죠. 난 그대 없이 못 살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도 손님으로서 안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족해도 오늘 저녁 초대해 주신 회사님 감사드립니다 베토 왕과 그 나라를 위해 축하의 찬을 듭시다 베토 왕과 그 나라를 위해 축하의 찬을 듭시다 이 자리 계신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옵니다 영광스러운 오늘 잔치는 내 비록 초대했지만 국왕님 생신 축하잔치 즐기고 돌아가세요 국왕님과 나라를 위해 즐겁게 축하드리세 또 한 번 축배를 듭시다 아, 즐거운 이 저녁에 무궁한 발전 페트로베니아 페트로베니아 영원히 오 그의 충성스런 마음 나라의 발전이라요 영원하여라 페트로베니아 페트로베니아 만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본국에 계신 국왕폐하의 133번째 생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 파리 델록센 페트로 대사관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파리 주재 델록센 페트로 대사관의 주인 맥스웰 대사 인사 올립니다 맥스웰 여러분, 오늘은 또한 위대하신 아리아리 신과 수레소리 신을 모시는 아리소리 마태교를 이 나라 국교로 선포하지 백지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아리아리 반짝! 수리소리 반짝! 자,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파티는 특별히 대사관 한 채 마련된 30년 전통의 맥심 클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1시간 반이 남았군요 그럼 본격적인 파티에 앞서 국왕폐하와 아리수리 신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아리아리 번쩍 수리수리 번쩍 오늘 저녁 파티에 한나 글라마리가 참석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다네 그녀는 글라마리 그룹의 유일한 피자라네 그 글라마리 그룹이라면 우리나라 재정의 3분의 1을 책임진다는 그 남편감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을 잡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남자는 모두가 아리소리 마태교라 글라마리 그룹의 힘피자 한나가 만약 파리 남자에게 시켜버리면 망하지 망하지 우리나라 바로 망하지 아이고 뭐하나? 자네들도 리허설을 해야지! 당장!
걸로 압니다. 그럼 전 맹가지로서 본 공연을 위해 잠깐 쉬겠어요. 그럼? 아니 근데 안드레스는 어디 간 거야? 분명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내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어. 안드레스! 안드레스! 어? 안드레스! 소녀! 나 여기 있어. 인간이 또 여자들하고 걔가 똥을 참지. 어, 저기 왔어? 이쁜 언니들하고 놀았어요? 응, 그랬어요. 어, 잘했어요. 그냥 팍! 죽어봐요. 정신 차리게! 아이, 그럼 내가 한눈 팔아서 얼마나 남다고 팔겠어. 절대 안 팔지.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소녀만큼 프리티하고 볼륨 업데이트 섹시한 여자가 어딨다고. 아무튼 자기 뜨거울 거야. 근데 자기야, 나 정말 프리? 어, 프리티. 뭐냐면 섹시.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나 간다. 빨리 가. 푹 쉬어. 으이구, 또 얼굴들이네. 자, 여러분. 오늘 이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나글라 머리가 멋진 신랑감을 찾기 위해 이 파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신랑감이 반드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크리스천은 하나도 없는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모두들 회개하고 존경을 변증 살아다녀야지. 자, 여러분, 이번엔 이 니구스전이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파리 최고의 맥심 바텐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핑크빛 칵테일의 섹시한 맛을 품은 맥심 클럽의 매력도 어린 바텐더를 소개합니다. 베르나인 베르나! 30년 전과 핑크빛 칵테일의 섹시한 맛이 일품인 맥심클럽의 매력 덩어리. 30년 전과 핑크빛 칵테일 섹시한 맛이 일품인 맥심클럽의 덩어리.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해요. 오늘의 파티 즐기세요. 쉬어갔어. 마음껏들 마시고요. 마음껏 각자 취하세요. 조심해. 나로 말하면 오늘의 행사 바텐더 파도리 나는 야청 징어. 잠자리는 걱정 말고 여기 누우면 좋고 여기보다 편한 집 어디서 찾을 수 없네. 이 집이 주님 사기꾼이지 모두 원탁 걸릴 준비됐나요? 술을 약하고 시간 뜻을 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취할 수 있는 저 없는 귀신 같은 그 성실 바람에 후회해도 제발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이리 와요. 외로운 마음 달래봐요. 시원했어요.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모두 다 함께 즐겨봐요. 이리 와요. 바로 말하면 멕시클럽에 비요리 빠순이 나는 야청순 걸려있는 파도 나갈 수 없지. 거북맹이고 갑부양반도
고약해 깨비껄 저를 만들지 모두 이를 올려내니 코펜 중에 왕코펜 거부자를 들어요 야! 주문하신 칵테일을 신속히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 불러줘, 오빠. 루루? 이 카피오 좀 봐. 레드치, 블루치, 일러치는 저리 가라고. 루루. 그레이슨 왜 이러세요? 왜? 사람들이 가면 큰일이라고요. 왜? 어젯밤 너무 화끈하지? 제발, 플리즈. 어젯밤은 제가 좀 안 돼! 여보, 로라! 어디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아니, 사내는 안 그랬어? 여기서 왜? 제가 등에 탐이 왔어.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래, 어쨌든 고맙소. 하지만 어쩌나 오늘 파티는 당신 같은 파리 남자가 낄 자리가 아니라서 말이지. 그럼... 저는 이만. 잘 가게. 다들 좀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래. 영생이 대사 부인이 오늘 같은 날 빠빠해야지요. 어서 가보시오. 니구스자니! 니구스자니! 예, 대사님! 니구스자니! 여기 있습니다요! 자네 혹시 하나? 저 파리같이 생긴 파리남자 앙데르스 말이야!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죠? 그거 떴다 참신다가 유부녀군요! 유부녀? 그 유부녀한테 한 건에서 자기야 건녀와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라 어쩐다라! 그 유부녀만 불쌍하구만! 아니지, 내 생각엔 그 유부녀 남편이 더 불쌍해! 그 유부녀 남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만! 누구긴 누구야, 바로 따진다! 니구스자니? 니구스자니? 예, 대사님? 룩센 페트레 용우 안톤, 안톤은 어딨나? 그러니까 안톤은 그저 그러니까 조각장이 책임지게! 이건 조국의 명령이야. 안톤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안톤과 한나를 반드시 결혼시켜야 돼. 만약 한나 글라바리가 외국 남자에게 시집가버리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국은 우리 조국은 막아지요. 안톤만이 살 길이야. 반드시 이 자리에 데려오게. 아니면 자넨 끝장이야. 알겠나? 대장님! 아리아리 밭에 너나 새끼 찾아라! 네 마누라는 지금! 그나저나 모차비스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 그게 말이야, 안톤에게 그만 그만해라고 했지! 그래, 안톤이 그렇게 주사위를 잘해? 잘해, 귀신 같은 솜씨란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래서 그 피같은 결혼 자금을 한꺼번에라니 주사위 세 번 저기 다시 할게야. 이번엔 깊이 풀고 또 간다고, 또 노력을 한다고. 당장 파혼이야? 아니지, 그렇다고 우리가 파혼할 건 없잖아. 왜 없어? 왜 없는데? 당장 파혼이야! 제발 이러지 마, 용서하라고. 좋아, 그럼 당장 민크코트 사와. 당장에 가서 루이비통 사와. 지금 당장 하늘로 올라가서 오늘 밤 가장 빛나는 별로 3개 따와! 아니면 안톤에게 시집갈까? 오 마이 갓! 알폰소 살아가는 거리 모두 도박 때문이지. 옐로츠 내 사랑 그녀에게 루이비통 사가지고 프로포즈 하려 했던 그날 안톤을 만났네. 주사위 한 판에 루이비통 날아갔네. 이런 젠장! 그럼 사랑하는 꼬리
모두 도박 때문이지. 내 사랑 블루치 그녀에게 샤넬 지갑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던 그날 알토를 만났네. 카드 놀이 한판에 샤넬 지갑 날아갔네. 이런 젠장. 샤넬 살아가는 꼴이 모두 도박 때문이지. 레드추 내 사랑 그녀에게 밍크코트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던 그날 알토를 만났네. 나도 주사위 한판에 밍크코트 날아갔다네. 이런 젠장. 머리를 감싸고 팔자 피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쏟아지는 피를 맞고 서서 우는 남자, 그건 보나마나 도박사에게 쏙 빨린 거야. 신발로 땅에 치는 그런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안심하고 불쌍하고 악한 도시기는 해도 도박에 걸면 그 장이 와네. 방콕 차고서 엉엉 우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한밤중에 쫓겨나와 밖에 소송이면 그건 보나마나 도박사에게 쏙 빨린 거야. 한도일 벽에 머리 감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안심하고 불쌍하고 다가 노시기는 해도 호박에 걸면 그 장이 와라. 돈만 보다가 곱상 망했다면 보나마 안토 때문일 거라네. 돼지 같은 녀석이 홀쭉해졌다면 그건 보나마나 저 안토네게 쏙 빨린 거야. 멀쩡한 녀석이 미쳐버렸다면 보나마 안토 때문일 거라네. 한심하고 불쌍하고 미친 시골이 같긴 해도 안토네게 걸려 그 장이라네. 영영 모두가 그 장이라네. 여기서 한 게임 해보자고! 돌려! 저 부잡스님! 이쪽입니다요! 아주 딱이야! 아주 아싸라게 노름함 한 벌이기는 참 좋은 장소! 대사관 앞마당에 말이야! 이런 곳을 만들어놨다니! 아, 그뿐입니까? 이쪽 맥신클럽에 우리 귀염이 들어야지! 귀염이? 끝내줍니다요! 귀염이다! 아, 그 아시지 않습니까? 어. 섹시! 얼룩! 부드러운 그 귀염이! 귀염이! 그래, 그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런가? 게다가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천사의 도박사 안톤 박사님의 홈그라운드다, 이 말씀! 그만, 지금 뭐라고 했나? 전설의 도박사가 누구? 진짜 그러니까요, 저... 무슨 소리? 전설의 도박사는 바로 나야!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모하메드 알 하산! 오사마 빈 무자비스! 바로 나라고 알아들어? 아,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해서 잘 들어봐.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이 세상 전설은 나의 사랑.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그 이름은 모자비스. 나는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비 모자비스. 바로 나 들어봐, 내가 바로 그 모자비스. 전설의 이름 모자비스.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해. 어떻게 기억하라. 제발 좀 멀어지기. 그 이름 모자비스. 알아들었어. 제발 조용히 잘라치 그만.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이 세상 전설은 나의 사랑. 돼지같이 생긴 너.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그 이름은 모자비스. 너
도대체 내가 감히 누구인 줄 알고?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내가 바로 모하메드 알하사 오스노비 무자리스야. 아니 이 여자가 여자가 절대 아니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번에 진짜. 근데 당신 누구야? 내가 바로 모하메드 알하산 오스노비 무자리스라고. 내가 무슨 돈인가 그래? 먹고 죽을 애가 없다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선생님 참으시죠. 약혼한 지가 13년인데 아직 결혼을 못하셨습니까? 참으시죠. 너희들 말이야 내가 바로 모하메드 알라산 오사마빈데 원별처럼. 소냐 정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몇 번째인데? 몇 번째인데? 아흔아홉 벌써 아흔아홉 번째야. 우리가 약혼한 지 몇 년째인 줄 알아? 정확히 말지! 13에 걸렸어! 그래, 13년째야! 그동안 나에게 가져다 쓴 돈이 얼만데? 얼마냐고! 4천! 한 방에 4천이네! 잘 봐, 5천이잖아! 4천이건 5천이건! 그게 문제야? 그 돈을 온갖 다른 여자들에게 가져다가 바치거나 아니면 학원 날 주사인 어리에 이번엔 정말 도박이 아니야. 3년만 있으면 자그마치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고. 자그마치 10kg이야 10kg. 그러면 우리 결혼할 수 있다고. 이 사람아 이게 말 돼? 말 되냐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잖아. 어제 그 여자 누구야? 그 여 같은 여자 누구냐고. 내가 미쳐 이런 인간하고. 이 여자 이 미쳐 도박에 미쳐 이리로 저리로 도박만 다니고 약혼을 싫다며 결혼은 거짓말 결심을 기다린 내가 바보라네. 바보 이번 한 번만 속아 왔었다니 멍청이 딱 한 번만 죽어버릴까봐 딱 한 번만 소냐 소냐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번 일만 잘 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지겨운 말 이제는 절대 안 써. 아냐 이번엔 돈 많은 부자가 확실히 걸려서 정말이야. 써냐 이번엔 정말 확실해. 어제는 200, 오늘은 300. 요렇게 저렇게 돈만 뺏어가고 약혼은 13에 결혼은 가슴을 다시만 기다린 내가 바보라네. 바보 속아 왔었다니 멍청이 꼭 죽어버릴까봐. 딱 한 번만 써냐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번 일만 잘 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지겨운 말 이제는 절대 안 속아. 부탁만 먹이고 약혼을 신장을 걸어낸 것은 이제는 끝이야. 정말로 끝장이야 끝장. 정말 끝장이야 끝장. 제발. 정말 끝장이야. 소녀 한 번만 봐줘. 믿어줘.
그러니까 나 300만 빌려줘. 300? 우리 헤어지자. 아니 무슨 그런 말을 30년 전 토피급빛 칵테일의 섹시한 맛일 뿐에 거룩하고 신성한 멕시코를 말하는 대장호가 앞에서 나를 지금 청소가 중요해? 난 깔 거야. 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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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아 무서워. 이봐 친구들 나도 좀 껴줄게. 아 참 야박하게 굴 건가? 아, 신용이란 게 있잖아, 신용! 도박판에 신용이 어딨나? 안톤에게나 불러. 우리가 그러면 되는 돈이 얼만데? 난 8천원이었다고! 나는 자그마치 1억이야! 난 5천! 그럼 우리한테만 얼마야? 전설의 도박권이 틀면서 승률 99%! 그래! 언젠가 내 이원수를 꼭 갖고 말겠어. 나도 사실, 소나와 결혼 자금을 몽땅 날렸다고! 몽땅? 그래, 몽땅! 하지만 안토는 1% 어쩜 있지. 게다가 안토는 내기를 거절하는 법이 없거든. 확실한 승리가 바란되는 내기를 거는 거야. 좋아. 바로 그거야. 이목의 친구들 여전하신가? 안토! 전설의 도박사! 이 친구들 구시대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구만. 그러지들 말고 나하고 짜릿한 주사위 한판승 어떤가? 기왕 나에게 이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자네에게 이르면 나중에 좋은 일이라고? 어느덧 자신감이 충만하군. 좋아. 안토니 왔으니 크게 한 판으로 끝내서 한 판에 500. 난 행운에 7에 걸겠네. 어떤가? 좋아. 500 콜. 난 5에 걸지. 나도 콜. 난 3을 잡기 싸. 자, 또 벌써나. 나는 8. 나는 4. 나는 9. 나는 7. 나는 12. 자, 자. 그러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내가 단 하나의 숫자 3을 잡지. 대신 자네들 판돈을 모두 걸게나. 3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진 거고 내가 지면 자네들 각자에게 1,000만 원씩 주겠네. 1,000만 원? 우리가 확실히 유리한데? 아, 두 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콜! 자넨 돈이 없지 않나? 아니 아니 이럴 때로 해서 준비한 게 있지. 내 마지막 피상금 약혼 반지. 좋아 콜! 당장 불려! 자 그럼 행운의 여신도 믿을 수 없다지.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도 토라져버리래. 오늘 밤 내게는 화내지 말아요. 오늘은 얌전한 숙녀가 되어 내 앞에 있어줘. 얌전하게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소.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숙녀처럼 나를 따라주오. 행운의 여신이여, 내 말을 들어주면 당신께 기도하리. 내게는 바쁜 일을 하지 말아주고 웃으며 반겨주고. 얌전한 숙녀처럼 나 속옷이 말아주오. 아 눈을 팔지 말고 나만을 봐요. 나 하나만 팔아봐요. 내 곁에 있어주오. 안눈을 팔지 말고 오늘은 나 하나만 쳐다보아줘.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숙녀처럼 나를 따라주고. 행운의 여신이여, 나는 여신사되어, 나는 여신사되어 당신께 달려가리, 당신께 달려가리. 내게는 화풀이를 하지 말아주고.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숙녀처럼 다소곳이 따라주고.
한판 눌려 팔지 말고 나만을 봐요. 나 하나만 바라봐요. 행운의 여신이여, 내 곁에 있어주오. 양전한 세상에 다시 있어.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제법이군 안톤. 그래, 그 실력이 어딜 가겠나. 아니, 아내는? 그래, 나야 무자비스. 나를 기억해줘. 자네가 여기 어떻게? 궁금한가? 내가 여기 왜 왔겠나. 3년 전 종자로 한번 잘못 잡아 내 놈에게 뺏긴 내 눈 처지가 왔다 이놈아. 이놈이 감히. 이런 매우 흥분하셨구만. 어쩌나 이걸 보면 더 흥분하시려나. 아, 조심해. 어떤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전설인가를 겨뤄보는 것이. 안톤 이봐, 넌 또 뭐야. 꼭 생긴 건 멸치대가라 생겨하지 마. 여보세요. 이봐, 네. 아, 계속. 네. 그때처럼 말이야, 나 한방 전에 한방 또 나 한방 전에 한방 겨뤄보는 것이. 그만두게. 그때에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난 더 이상 이런 무모한 노름은 하지 않아. 이라,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안톤의 배짱은 어디 가셨나. 글쎄, 겁쟁이가 되어버리셨구나. 하지만 잘 듣게, 자네는 오늘 밤 나와 한판 겨뤄야 할 것세. 그것도 자네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말이야. 잘 기억하게, 오늘 밤이야! 이봐, 안톤. 자네 괜찮나? 괜찮네. 어, 저 물이 자꾸 시커요. 아랍놈 같으니라고. 아, 근데 그럼 누구야? 전에 아랍에서 만났던 놈인데 러시안 룰렛으로 한판 붙은 적이 있지. 러시안 룰렛이라면? 아니, 목숨을 걸고 저 녀석과 게임을 했단 말인가? 그래? 그래서 어찌 됐는데? 어찌 되었겠나? 마지막 여섯 번째 발에 저놈에게 걸렸어. 어찌나 손을 부들부들 떠는지 총알이 빗겨나가 한쪽 눈만 날아갔지. 그러면 그놈 바지에 오줌 좀 지렸겠구만. 아니,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 않더구만. 아예 줄줄 흘러내리던가. 줄줄 안톤. 나 300만 빌려주게. 전이 지금 뭐라 했지? 300? 그래, 300. 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내기를 하자는 거지. 내기? 자네 지금 내기라 했나? 그래, 내기! 자네는 지금 빈털터리가 아닌가? 일 없네. 어, 아니야, 볼 게 있어. 볼 게 읽고 말고. 내가 치면 내 약혼녀 소녀를 자네에게 일주일간 넘기지. 소녀? 내가 소녀를 데려다 어디다 쓰게? 좋아. 그나저나 자네는 300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나? 아, 그건 알 것 없고. 300만 있으면 자그마치 10kg짜리 다이아 목걸이라는. 아니, 뭐 그런 건 같이 먹고. 그나저나 무슨 얘기를 할 텐가? 자네, 전설의 도박자답게 얘네도 사진 아닌가? 여자 홀리는데 한 제주 한 해만. 그렇다면 한나 글라바리가 신랑감을 찾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어떤가? 솜씨 한번 보여주게. 오늘 밤 청원에서 자네가 한나 글라바리의 키스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지는 걸로 하지. 우리? 그래, 우리! 자네들도 약혼녀를 걸고 이내게 동참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봐, 머리를 쓰라고. 한나 글라바리는 독실한 크리스찬 남편을 찾고 있어. 제 아무리 안톤이라 해도 도박꾼은 어림 없다고? 이 게임은 이미 이거나 준비 없어. 자, 천천히 잘 생각해보라고. 아, 네레스, 그걸 말이라고 해? 뭘 생각해봐, 그걸. 그런 거 생각해볼 것도 없어! 광장 가면이! 내 약혼녀 옐로줄을 걸겠네. 나도 내 약혼녀 레드줄을 걸지. 나도 루줄에 기꺼이 걸겠네. 자네들 진심인가? 키스만 하면 된다 이것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되겠구만. 그럼 그렇게 알고 난 작업에 착수하겠네. 그럼
나도 작업 좀 하러 가야겠다. 아이고 친구, 잘해보게. 자전까지야. 어젯밤도 오늘도 밤낮으로 피곤하게 일하는 노박사 인생 밤엔 일에 시달리고 낮엔 자유를 갖고파 피곤한 도박사지만 왼종일 노름판에서 견딜 순 없는 법이시 눈 뜨면 보기도 싫은 지연 노름판 인생 도박사 부러워 마라 알고 보면 피곤하니 그 누가 알아줄 거나 피곤한 이내 신세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도박사의 하루 일을 또 밤이 다 지나가면 낮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지 견디소 또 밤에 일할 수 있죠 내 안식 점액 시 날 항상 반겨줘 그곳에 여자들과 그림 같은 아가씨 로로도도 쭈쭈 클로클로 말로로로 나와 도박은 잠시 또 있곤 하지요 모든 걸 잊고서 샴페인을 마시래 그곳에 여자들과 그림 같은 아가씨 로로도도 쭈쭈 클로클로 말로 아니, 수고가 많네. 아니, 별말씀을. 그런데 뭘 그렇게 쳐고 계신 겁니까? 아, 이거 말인가? 그동안 나에게 돈을 잃은 불쌍한 인간들의 명단과 액수들이지. 아니, 그런 걸 왜요? 돌려줘야지. 두 개로 말이야. 차차 알게 될 거고. 그나저나, 왜 날 보자고 했지? 자, 1급 비밀인데 잠깐 귀쳐! 뭐라고? 한나 글라마리와 결혼을 하라고? 자, 그런데 그게 잠깐 귀죠 뭐야? 한나 글라바리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 안톤, 와주었구만. 뭐, 니구스 자녀에게 다 틀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돈 때문에 청혼한다는 소문이 좀 그렇긴 합니다. 책임지게! 이건 조국의 명령이야. 자네와 한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 만약 한나 글라바리가 외국 남자에게 시집가버리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국을 우리 조국을 불쌍한 우리 조국 세상님 왜 이러십니까? 세통을 지키셔야죠 세통? 지금 세통이 문제요? 아이고 내가 진짜 세상님 잠깐 귀 좀 뭐? 벌써 청혼하기로 내기까지 걸었단 말이지 아무 말도 안 여물 나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물 역시 자네 능력에 진정한 애국자야 아니 근데 저건 또 뭐야 얼건 대낮에 강아지 짝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니 저건 대사님 부인과 안되네 좋은 구경거리 나셨구만 이봐 구경 가세요 대사님 채통을 채통이고 뭐고 어서 따라와 우와 아니 여자는 유부녀 같은데? 어허이, 아주 올라타셨구만. 어허, 외로운 영화를 찍는 것만 찍고 저 유부녀 남편이 누군지 정말 불쌍하구만. 뭐, 재밌긴 하네. 오로로, 어젯밤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루이비통 사줄게. 어, 루이비통? 그래. 그리고 우리 당신과 나 사랑의 정표를 나눠 갖는 거야. 응? 나는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당신의 이 목걸이만 있으면 어? 이 목걸이? 그렇지 루이
집 있던 거 바꾼다고? 그렇지. 이 목걸이 근데 10캐럿짜리 짝퉁인데? 짝퉁이야, 짝퉁이야. 어. 뭐라고 짝퉁? 10캐럿짜리? 이봐, 10캐럿짜리 짝퉁이래. 아이고, 10캐럿짜리 짝퉁, 짝퉁, 짝퉁. 세상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봐, 글쎄, 10캐럿짜리 짝퉁이래잖아. 짝퉁. 아니, 저거 내가 내 마누라한테도 3만 원에 주고 산 거거든. 아, 똑같아, 똑같아. 어? 혹시 저 여자? 그러는 거야, 태선이? 그 맞아라. 한나 글래머리가 50일 동안 왜 안 오는 거야? 한나 글래머리가 오십니다. 저는 룩센페터로 대사 맥스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고마워요. 미스 클라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시겠죠. 개인적으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첩수에 넣으세요. 이봐. 미스 크나바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아니야,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지 않던가? 아니, 이새 그녀가 보낸 사랑의 불꽃에 내 가슴이 활활 타르고 있네. 무슨 소리! 그녀가 던진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내 가슴은 타버린 채뿐이라고. 이 사람들 마음도 시커멓구만. 이제 아니, 돈이라면 아니, 누가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못쓰게.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멀리 러시아에서 온 맥심의 자랑
크라크라 오프 소녀 귀여운 청춘들을 소개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드라크라 오프 소녀. 제가 참여하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자네, 여기 룩셈페트르인들만의 잔치일세. 아니요 대사님, 국왕님의 생신날을 축하하는데 내국인 외국인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아 그럼요.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한나 글라바리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기에 일본 남자들 중 유일한 크리스찬인 제가 빠져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보게 자네 같은 바람둥이의 도박꾼이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됐지? 어젯밤 일입니다. 어젯밤 주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 늦게라도 크리스찬 된 것을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뭐 회개란 게 별거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아리수리 마태교 신자들이라 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복의 자녀들 대사님, 지금 최근 신들인가? 대사님 그냥 두시죠. 이분들 모두가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같은 크리스찬이 됐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겠죠? 서로 사랑이요? 아, 그럼요. 아, 회개해야지요. 저도 어떻게 사랑...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고 구원의 반지에 올라탄 불쌍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죄인들 양쪽에 서시오. 어젯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당 가는 바를 타게 됐다는 신앙 간증을 담은 노래. 공명은 어젯밤 꿈속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내 가는 배를 탔다 냅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정말로 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내게 강가 내게 강가 그만!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의자님 반주 부탁해요.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주사위가 들려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판 놀아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제발 앉아이 친구야 앉아! 배지를 핀다 앉아이 친구야 앉아 배지를 핀다 악마의 팔부터 나왔네 목을 잡아 물속에 빠뜨릴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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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잡힌다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 잔 마셔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이
배로 천당으로 천당으로 가네. 조심해 친구야, 해서 떨어질라. 정말 바리고 또 나와네. 몸에다 마치오에 빠뜨리고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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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입힌다. 난 그 그때 파도가 나를 덮어버렸지. 나 물에 빠져 나 좀 살려달라 했지. 그리고 꿈을 꾸었지. 감사해. 제발 앉아이 친구야, 앉아 배를 잡힌다. 앉아이 친구야, 앉아 배를 잡힌다. 악마의 파리포도 나와 왜 몸에 잡아 지옥에 빠뜨릴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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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잡힌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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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잡힌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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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잡힌다. 앉아 대사님께서 회개하셨다니. 쓰나미 같은 감동입니다. 뭐 자네가 그렇게 들었다니 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네. 그런데 뉴규 내 이름으로 말하자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 빈 무자비스. 이곳에 자기가 전설의 도박사라고 허풍치고 다닌 녀석이 있다길래 내 그와 한판 붙어서 승부를 겨루고자 왔소이다. 이봐요 할아버지씨, 무례하군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줄 잘 아실 텐데. 똑똑한 아가씨, 당신이 그 뭐여 한나 뭐여 한나 글라바리 그리고 듣자 한 돈방귀 꽤나 낀 담사. 이봐 무자비스. 이런 내가 파티를 방해할 생각은 없소이다. 난 그저 그 얼간이 같은 녀석과 한판 붙으면 되니까. 내가 한 말은 잊지 않았겠지. 자네는 오늘 밤 나와 한판 붙어야 한다는 게 그것도 자네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말이야. 잘 기억하게 오늘 밤 뭐라고 드나. 뭐야 내 원천 별을 미친 오사마 빛나덴 뭐 모하마드 알리.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사님. 뭐 어쨌든 이제 자네 차례야. 조국군이 커트를 피는. 아 예.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백만 장자의 후계자 한나 글라버리안께서 요즘 신랑감을 찾고 있습니다. 조용 조용. 여기서 여러분과 내기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기? 오늘 밤 정원에서 한나 글라버리와 단 한 명만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선택받을 자신 있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 한 돈은 1,000,000원. 1,000,000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대사님. 아 여기 이럴 수가. 안 돼. 진짜 진짜.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럼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스 글라바리?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매우 불쾌하다는 것도? 당신은 무슨 일이든 내기와 게임밖에 모르는군요. 그런가? 하기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전설의 도박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꽃을 나에게 던진 건 날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겠소. 당신은 꽃을 던진 것과 버린 것도 구분 못하나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 더. 난 당신 같은 도박꾼에게 관심 없다는 사실. 대사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차매님 벌써 가시려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대단히 즐거웠어 한나 글라바리. 어련하시겠어요. 글라바리 온다. 글라바리 글라바리 글라바리. 지금 뭐하는 짓이야? 또 방이 터지니? 브라우니? 아이고 저 찰리!
고종여자들 이렇게 다루기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여자 다루는 법 신비해. 여자들이 하는 생각 남자들은 모르지. 세상 여자 다루는 법 어떻게 정해진 건 절대 없어. 여자 속을 어찌해. 여자 모두 다 다르게 해. 여자마다 다르게 여자마다 다르게 자주 예뻐해주고 여자마다 다르게 때로 괴롭혀야 하지. 여자마다 다르게 때론 약하고 야나보게 여자마다 다르게 자주 싸움을 걸어와도 여자마다 다르게 웃으며 받아줘야 하지. 여자마다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건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나는 오늘 밤 반드시 정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내는 이걸 한나에게 전달하게. 이게 뭡니까? 편지 아닙니까? 한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보내왔다고 하게. 고아원의 원장이 오늘 밤 정원에서 한나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면 한나는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역시 자네 천재. 자네만 믿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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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이고, 깜짝이야! 이리네? 뭐야? 오늘 밤, 정원이야? 그나저나, 아다. 약속하신 건 분명히. 물론이지. 다른 한놈은 어떻게 되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섭외가 끝났습니다요. 믿을 만한 놈이겠지. 안톤에게 자그마치 1억을 잃은 놈이죠. 잘 구슬려놨으니, 틀림없습니다요. 좋았어. 어서, 행동 개시야? 아, 예, 갑니다요, 가요. 안톤, 오늘 밤 정원에서 세상의 마지막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거라. 사람에게는 탈불. 아니 여자가 또 그럴 수가 있지. 아유 미쳐버리겠다고. 인간은 그냥 약혼한 지가 13년 결혼을 언제 해. 허구한 날 돈만 뜯어 사라지는데 도박하는 소위 이름도 없던 살도 없네. 인간들은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괜히 속삭지 말고 화쳐버릴까 봐. 그래도 그이가 없으면 나는 어쩌나. 당장
결혼을 해야 돼. 후회한대도 바람둥이래도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한숨만 쉬지 말고 결혼식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고치지.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바람을 핀대도 바람을 핀대도 꽁꽁 묶어 꽁꽁 묶어서 빨랑 서둘러 빨랑 서둘러 결혼을 해야 돼. 더 이상 늦기 전에 바라지는 나중에 긁어도 될 거야. 결혼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우리 남자들의 검색을 내려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열에도 김치 짜장면. 헤이 결혼을 해야 돼. 더 이상 늦기 전에 바가지는 나중에 긁어도 될 거야. 조심조심 한 가지씩 천천히 그래도 화가 나서 도와주면 그때는 바양 떨고 생생 고셔 애를 낳지. 그것도 둘, 넷, 여섯! 난 여섯을 낳겠어. 결혼을 해야 돼. 더 이상 늦기 전에 바가지는 나중에 그거도 잡아야 돼. 수잔이 배달 사고를 낸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나는 반드시 온다. 한나는 반드시 온다. 한나는 반드시 온다. 안톤? 여기서 뭐하고 있죠? 그런 당신은? 뭐 나야, 누굴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죠. 하하, 이런 어밤중에. 아, 아까 정원에서 춤추자고 한 말에 정말로 나오신 거라군. 천만에요. 착각은 저하지만 난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절대 다시 안 만나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난 후로 그렇게 결심했죠. 그런가? 하지만 당신은 분명 파티에서 날 선택했어. 당신 모습이 참 우습군요. 돈키호테 기사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청혼하라는 거 내가 안다고요. 어림없지. 그러는 당신 꼴은 어떤지 아시오? 마음을 속이려 했으면 한 마리 고양이 갔소. 왜? 예전처럼 춤 한번 춰보려고 수작 중이신가? 여보 슬픈 그대 저기 서를 봐요. 전화로 왔나봐. 그럼 정 좀 해야지. 여보 슬픈 그대 저기 서를 봐요. 조용한 눈빛으로 사로잡는 이 말을 바보 같은 개소녀 아무것도 모르네. 바보 같은 기사 바보 같은 남자 어서 말해봐요. 그대 마음 알지 그대 마음 뻔하지. 바보 같은 기사 바보 같은 남자 어서 말해봐요.
미안해요. 두 번 다시 당신을 놓칠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개사요. 아무것도 모르네. 바보 같은 기사, 바보 같은 남자. 어서 말을 해봐요. 누굴 만나러 나오셨다더니 혹시 고아원의 원장이라도 만나러 나오셨나?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해? 미안하게 됐어. 사실 그 편지 내가 보낸 것이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보자고 하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했으니. 역시 아트 저 꼼수는 못 당하겠군. 나 싫어서 떠날 땐 언제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어, 싫어서 떠나? 그럼 뭐야? 네. 어디 괜찮은 신랑감이라도 고르셨나? 관심도 없으면서 남이야 결혼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멋진 남자 하나 점 찍어놨어요. 그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군요. 누군데? 그 사람 이름은... 아? 설마 안톤 아니겠지? 그럼 난 소리한테 죽는다고. 아? 그렇지! 안톤! 아, 앙드레스? 앙드레스? 나? 아, 앙드레스? 그 멸치같이 생긴 바람둥이 사기꾼 앙드레스? 당신 취미 한번 고상하군. 그러게. 농담 한번 한 것 같고 그렇게 질투가 나요? 질투? 내가? 내가 보기엔 아직도 당신이 날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밀고 당기는 거 재미없어요. 나에게 할 말이 뭐죠? 어쩌면 당신 얘기를 듣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죠. 이제 난 결혼해서 내 고향 빌리아로 떠날 테니까. 그게 사실이요? 빌리아로? 그럼요. 정말이죠.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자란 곳,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그곳, 우리 고향 빌리아? 안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지. 춤을 추며 날 바라보던 모습은 마치 5월의 장미꽃 같았어. 하기야, 당신도 참 멋있었어요. 날 바라보던 당신의 강렬한 눈빛, 날 안아주던 그 포근한 가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나, 우리 그때를 추억하며 춤 한번 추겠어? 그러면 당신에게 하려던 그 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떠난 건 아니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직 키스? 했네! 했어! 했어! 대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멋진 게임 또 이겼군 그래 게임이라니? 안톤 당신 나를 두고 게임한 거였어? 무자비스 이놈이 여길 어떻게 그래 나다 예송 게임에서 이겨서 좋겠구나 그러나 너와 나의 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야 어서 들어와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뭐야 살려주세요 이봐 차라리 팔을 묶어 아니 자네는 그래 나야 나라고 난 내 돈 내 돈만 돌려받으면 돼 날 원망 마라 아니 우리 도박하고 아토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건 좀 어서 당장 그만둬 한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앉아 됐죠 말입니까 그래 둘 다 무릎을 꿇어 아니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살려주세요 무자비스님 저 입을 좀 막아 이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아 당장 그만둬 히바 한톤 어때 이래도 아닌가 세계 최고의 댄서 세계 최고의 배짱이 누구인지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나 천만에 난 자네 같은 사람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렇습니다 그럼 내 놈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두고 보는 수밖에 첫 번째 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역시 운이 좋구만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두 번째 역시 운이 좋구만 세 번째 한나 그만 그만하기 이건 자네와 나의 싸움이야 나와 단둘이 해결하면 될 일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왜 자고 진작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대신 한나와 저 사람들을 풀어주게 물론이지 단 자네가 이긴다면 말이야 총과 총알을 자네가 준비했으니 확인은 내가 해도 되겠지 목숨이 걸린 게임인데 그건 기본 아닌가 총알을 확인한 사람이 먼저인 건 알고 있겠지 자네가 손해일 텐데 허투시작 부릴 생각은 말고 가서 장전이나 하시지 서두를 거 없지 않나? 아, 너 지금 뭐 하는 건가? 너 러시 안 눌래? 이건 아니지. 아니, 왜 겁나나? 천설의 도박사께서 자, 어서 당겨보시지. 첫 번째. 첫눈이 좋군. 모르나? 첫급발, 내급발, 두 번째, 두 번째! 이젠 자네 차례.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네 그 목숨이라도 구걸해보시지!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내 목숨이 아니야. 세 번째! 역시 운이 좋구만 자네 그 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는 수밖에 이봐 찰리 몇 발 남았어? 세 발 나도 알아 나도 한다고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왜 물어봐 시끄러 네 네 번째 이제 단 두 발뿐이야 자네 사랑을 위해 담보를 걸었네 난 내 사랑을 담보로 걸지 않았네
단지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을 뿐. 안 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마돈나! 그지 같고 변덕스러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래! 내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걸! 설가 란턴! 다섯 번째! 안 돼! 안 돼! 1층에서 그만하고 한나를 풀어주게. 천만에 지긴 누가 졌다고. 마지막에 권총을 든 사람이 이긴 거야.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비가 누가 진정 비겁한지 모실까. 그리고 뭐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럼 어디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시든가. 안 돼. 역시 그 친구 똑똑한 그네는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저 성화는 언제 또 공부탄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달리 전선에 두박사겠니? 그 총을 쏜 남편 무자비스의 마지막 표정 봤지? 자,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내가 그놈에게 결혼 자금만 다 날리지 않았어도 어쩌면 안톤에게 잘 된 일일 수도 있어. 이번 일로 자기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나저나 자네 신부를 내두지는 않아? 자기 남편이 배신자라는 걸 알면 그건 염려 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가자고, 난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팍 찌그러다 속지. 글쎄,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니.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창기가 어찌됐든 마지막 발을 안톤이 자기 머리에 대고 배짱 좋게 당기는데 우리 브라우니 귀가 슬로이드 태클을 걸면서 그걸 막았대나 뭐래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하여튼 얘들아, 안톤이 난 사랑을 담보로 걸지 않았네. 단지 내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었을 뿐.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인가 그게 우리 아이고 우리 채 근데 그 마지막 발 못하는데 그걸 안나한테 썼다는 거구나. 그대 그 순간 번개같이 뛰어들어서 가슴에 총을 대신 맞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니까? 그게 우리 아이고 누구긴 누구야. 그게 안드레스? 얘네 지금 뭐라니? 안톤이 그랬다고. 정말 시끄럽고 빨리 가자. 이상하네. 우리 자기 차이네가 분명 자기라고 했는데. 같이 가! 안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위해 총을? 안톤이? 안톤? 누가 전설의 이름을 그리도 애타게 찾으실꼬? 아니, 안톤? 당신이 나를 위해 총을 맞았다니요? 당신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당신 목숨이 둘이라도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미쳤군요. 나 안 미쳤어. 난 내게 하나뿐인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뿐이야. 안톤. 한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을?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말이야.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와 돈을 주며 당신을 떠나달라 하더군. 그땐 그게 최선이었지.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난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그대 한 번만이라도 그대 그래도 말해줘요. 당신 입으로 직접. 한나, 여 연애 사랑.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안톤 박사님께 도박으로 잃었던 도배 톤이 들어 있습니다. 도배? 그게 웬일이야? 그걸 우리들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씀. 아 글쎄, 난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알았다니까. 자, 모두 저요. 위대하고 자비하신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도박으로 자네들에게 딴 돈을 두 배로 돌려주네. 단 더 이상 도박을 끊고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쓴다는 조건이네.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13년 만에 찾아온 게인데. 아니, 자기야. 그럼. 근데 자기 약혼 반지 어디 있어? 약혼 반지 어디 있지? 검은 머리 팍뿌리가 되더라. 어쨌구나 언니. 내 사랑 연락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알폰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언제나 당신만 위해 변치 않는 배신도 안 하고 영원히 당신의 남자가 될 것을. 내 사랑 찰리, 사랑해. 자 그럼 덤벼들 갑니다. 이런 못난 친구들 같습니다고. 애초에 도박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 당신의 바람이 들통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당장 이혼이요. 아니지, 이혼은 이미 성립되었어. 그러므로 난 오늘부터 돌싱이요. 돌싱? 난 조국을 위해 한나 글라바리에게 청혼을 하러 가겠어. 아니, 자네들 어떻게... 세상이 어디를 가십니까? 미드릴 결혼을 축하해 주셔야지. 아, 응대레스. 자네가 다이아로 바꿔달라 부탁한 반지는 내 다음에 해주시지. 오늘은 그냥 바뀌나. 아, 그래. 고맙네, 친구. 저기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미안해. 이끄. 아, 참. 그리고 대상님 뭐? 여기 있습니다. 자그마치 10억? 10억? 아니, 그럼 대상님도. 왜들 그렇게 바라보나? 뭐 나라고 채통만 지키라는 법이. 건전한 도박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물론 전 재산을 날려버리기도 하지만 말이야. 야, 짧아. 여보, 우리 다시 결혼합시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당장? 아리수리 마태. 그럼 대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 7쌍의 합동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제를 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사랑할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럼! 레디!